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콜릿을 토핑한 커피 맛의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스트로이제를 구워서 사용했습니다. 비스킷을 부스러뜨려서 베이스를 만든 케이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과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링으로 크림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를 섞어 크림을 만들고 거기에 커피 맛을 가미했으며 다크초콜릿으로 토핑함으로써 리치하면서 다양한 맛을 내는 디저트를 완성했습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만들면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는 정확히 계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스트로이제를 만들겠습니다. 실온 버터에 황설탕과 가루 재료들을 모두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합니다. 버터에 가루가 잘 묻어서 소보루 상태가 되면 냉장고에 잠시 휴지합니다. 무스트레 밑면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놓습니다. 휴지했던 반죽을 꺼내어 무스트레 붓고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갠 후 숟가락 뒷면으로 눌러서 바닥에 잘 밀착되도록 합니다. 오븐에 굽습니다. 필링으로 쓸 치즈크림을 만듭니다. 실온에 크림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를 핸드믹스로 풀어줍니다. 황설탕을 넣고 휘핑합니다. 덩어리가 없어지도록 주걱으로 누르면서 펼칩니다. 계란과 노른자를 나누어 넣으면서 주걱으로 젓습니다. 생크림을 넣습니다. 전분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구워져 나온 스트로이젤에 필링을 붓고 오븐에 굽습니다. 구워지고 나면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휴지합니다.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생크림을 섞습니다. 흑설탕을 넣습니다. 다크초콜릿을 넣고 저어서 녹입니다. 휴지했던 케이크 위에 토핑을 붓고 스패츄라로 무늬를 만듭니다. 냉장고에 넣고 토핑이 굳을 정도로만 휴지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